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은 리스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각각의 랭귀지마다 리스트를 다루는 고유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엘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스트 앤 리커전 이거 챕터 7이에요. 먼저 헤드와 테일 개념부터 볼까요? 헤드와 테일. 무엇이 헤드고 무엇이 테일인가 하는 건데 요 만약 이런 리스트 엘리먼트가 3인 리스트죠. 이 경우 3이 헤드가 되고 나머지 텅 빈 리스트가 테일이 됩니다. 그죠? 2, 3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되죠. 색깔을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2가 헤드고 다음에 이 3 하나 가지고 다시 이게 3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왜냐니까 3은 이러하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 헤드와 테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1, 2, 3은 어떻게 될까요? 1, 2, 3은 마찬가지. 1이 헤드가 되고, 그죠? 2는 어떻게 됐었나? 2, 3. 2, 3은 위에서 보니까 여기 2, 3이었잖아요. 따라서 2, 3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IX에서 이게 1, 2, 3 같은가 실제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보면 1, 2, 3 이게 결국은 이거랑 같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해서 패턴 매칭 이건 우리가 봤던 거죠. ABC 1, 2, 3 패턴 매칭 되는 거고 헤드와 테일러 나누라고 한다면 헤더는 1 나오고 테일은 2, 3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 2, 3을 또 헤드와 테일러 나누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테일 했을 때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헤드만 보죠. 테일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테일 2, 3 역시도 요것을 헤더 테일 부분입니다. 요것만 따로 떼서 2, 3을 헤더 테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죠. 헤더 테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것만 헤더 테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만 헤더 테일로 나누면은 자 요렇게 됐죠. 보시다시피 3 그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요것이 같은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죠. 3은 요게 3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지 테스트 보면은 true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이 개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이건 근데 이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를 할 때 다 공부를 이미 다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JS 부분이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죠. 이 수업을 받는 분들은 하스케일 기초와 자바스크립트 공부는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ASCII 코드예요. ASCII 코드 9997116 요것을 이렇게 넣으면 캐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너무 글자가 너무 밑에 있나요? 그렇죠? 다시 저 위로 올리겠습니다. 아 잘못했네. 잘못했어. IX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9997116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인데 캐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엘릭스가 내부적으로 이걸 보고 이것이 ASCII 코드에 매칭되면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ASCII 코드에 맞지 않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리스트로 출력을 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yList 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헤더 테일 해서 1 플러스 length 테일 이렇게 했습니다. 리컬시브죠. 다시 그러니까 이미 있는 레인을 다시 호출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위에서부터 체킹해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1을 대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동작을 시켜보시면 결과적으로 뭐 VS 코드에 넣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이곳에 길이가 넣어져. 그죠?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여기에 연결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12에 해당되는 것이 1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되고, 13에 해당되는 것이 1이 되고, 다 대주면은 엘리먼트의 길이, 랭스가 나오죠.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의 길이를 우리가 랭스라고 하는 펑션이 있었죠. 그 펑션이 기본 구조가 이러합니다. 깔끔하죠. 그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참 묘미예요.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랭스 제로, 랭스 파이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 헤더는 이 아래 두 번째 펑션 시그널로 보시면은 아규먼트를 헤드로 받아서 실제 바디에서는 헤드를 쓰질 않죠. 그죠? 그럼 unused body variable 에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에러라기보다는 원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언더스코어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다음에 요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empty이면 2가 되고 0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리스트가 리턴되고 그렇지 않으면 head 곱하기 head, head 스퀘어죠. 그리고 다시 스퀘어를 tail로서 스퀘어 펑션을 호출하죠. 리컬시브하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요런 결과 4, 5, 6은 16, 25, 3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에서 베리언스 측정할 때 에러의 제곱을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간단한 로직이죠. 이런 간단한 한 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통계학 시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계학 공부하고 오셨나요? 혹시 공부 안 하셨으면 통계학 공부하십시오. 통계학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탄탄한 기초 소양을 기른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분야예요. 통계학 강의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계학의 베리언스고 하는 거. 이거는 뭘까요? 애드원데 있습니다. 애드원데에서 헤드에다가 1을 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리컬시브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을 넣으면은 1001이 나오고 468이 넣으면은 579가 나오죠. 그죠? 요것은 리스트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보다가 요거 보니까 뭔가 천지개벽이 느껴지는 천지개벽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맵 펑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러한 리스트를 일반화 시켜보자는 거죠. 일반화 시키면은 요런 펑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맵에서 array, 리스트죠. array가 아니라 리스트, 다음에 func 하고 요렇게 underscore를 한 이유는 여기 바디에 이 펑크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unused variable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underscore를 덩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이 펑크가 아규먼트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펑크 자체도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의 데이터 타입.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헤더, 테일, 펑크 세 개입니다. 아니죠. 어레이를 하나 받고 다음에 펑크를 하나 받죠. 그러면 그 어레이란다 리스트를 받고 그 리스트가 헤드 테일로 나눠져서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 나눠져서 바디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바디로 전달될 때는 나누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헤드는 헤드대로 테일은 테일대로 나누는 과정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눠집니다. 나누는 방법은 패턴 매칭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조. 그래서 맵 뭐예요? 좀 전에 봤던 스퀘어 그것을 일반화해서 맵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맵은 좀 전에 봤던 스퀘어의 일반화된 형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제너럴 폼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전에 ad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fn 해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죠? 그리고 맵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 몽땅 다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너럴 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맵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요게 이만큼 fn부터 end까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베리에이션 해서 알맹이만 쏙 빼냅니다. 요만큼만 빼내서 요게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맵에 우리가 맵 정의한 부분 있죠. 여기 펑크로 전달되잖아요. 펑크로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fn부터 end까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아규먼트와 바디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고 그 아주 조그만한 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맵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그죠?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에 1을 대라. add 1. 그죠? add 1이 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2보다 큰 것을 리턴해라. 2보다 크다. 아니다. 2보다 큰 것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이면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map이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에나 다 map 펑션이 있잖아요. 그러한 map 펑션이 요 엘릭스에서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 하스켈하고 똑같죠? 예,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듀싱입니다. 리듀스도 또 중요하죠. 리듀스, 그죠?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뭐 모든 프로그래밍에 리듀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커니즘이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리듀스 하는 방식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텅 빈 리스트 밸류 펀, 그죠? 펀은 그냥 펑션이에요. 이 경우에는 밸류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리스트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밸류와 뭔가 밸류 초기값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펑션 해서 리듀스를 다시 재호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는 건 어디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펑션에 전달되는 헤드와 밸류, 이 밸류, 그죠? 이 밸류가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 요 내용을 요 깔끔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쉽게 이해는 되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서 봤던 거. 펑거는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reduce 제로 밸류가 제로로 조진 거고 즉 밸류가 1로 조진 경우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 제로로 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대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1, 2, 3, 4, 5를 더한 값 15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곱해주라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제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1이 들어와서 1, 2, 3, 4, 5를 서로 곱해주면 120이 나온다는 거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해서 12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듀스 우리가 흔히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리듀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보신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정말 간결하고 깔끔하게 코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정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아름다운 묘미입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맵섬이란 걸 한번 펑션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맵섬 했을 때 1, 2, 3 이렇게 넣었을 때 1과 얘를 곱하고 제곱하고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다룬 베리언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베리언스 구하는 이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맥스 리스트입니다. 뭐 이건 뭐냐니까 맥시멈 밸류.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가장 큰 값을 리턴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서 요것도 재밌는 예제예요. ksr 리스트 n 이렇게 돼 있죠. ksr라고 하는 펑션에 리스트를 받고 다음에 n은 숫자 인티저를 받았네요. 그래서 요 리스트 이게 스트링인데 스트링의 인용 부호가 이렇게 하나만 hot 인용 부호 이걸 싱글 쿼트라고 표현합니다. 싱글 쿼트만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요게 리스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r y v k v e가 다 리스트의 엘리먼트가 돼요. 더블 쿼트인 경우에는 텍스트예요. 스트링 말 그대로 스트링이고 이렇게 싱글 쿼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요 엘릭스에서는 싱글 쿼트와 더블 쿼트의 의미와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을 했다는 것은 R의 아스키 코드 값, 그죠? 거기다 13을 더해서 나오는 값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출력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나요? Y에 13을 더해버리면은 그러면은 Z를 넘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다시 A, B, C, D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당되는 값을 알파벳을 출력하는 겁니다. 왜 이걸 ksr라고 하냐 하니까 이게 암호학의 가장 기본 알고리즘. 암호학. 예전에 ksr, 우리나라로 시즈라 그러나요? 시즈가 군대에서 명령을 전달할 때 암호화해서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때 전달 암호화한 방법이 이런 알파벳에 A에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A에 3을 더하면 A, B, C, D, D가 되는 거죠. D에 2를 더하면 D, E, F,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파벳의 순서를, 그러니까 특정한 숫자를 대해서 다른 글자가 나오게끔 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적군이 이 암호를 탈취하더라도 해독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다 해독이 됩니다. 암호학의 가장 기본 X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엑사이로 나왔습니다. 케이스 알어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